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삼쿠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되어 있는 10개의 게임들, 5개의 매치들. 자, 그 5개의 매치를 장식하고 있는 10개의 팀들 중에서 4개의 팀들을 현재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매치의 주인공들, 팀 시크릿 대 인페머스 경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자, 인페머스 어쨌든 간 뭐 조금은 아직까지도 도타에 있어서는 강세라고 할 수 없는 남미 지역의 시드를 받아서 올라온 팀이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오프라인 무대의 경험이 그렇게 많다고 하긴 힘듭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대회에서의 성적 자체가 좋다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여하튼 이번에 그 진전 이번에 이제 좀 바뀌게 진행돼서 남미 쪽에 아예 시드가 주어지면서 이제 그 시드를 가지고 인페머스라는 팀이 올라왔습니다. 여하튼 이제 엑세 선수, 슈퍼베니아 선수, 뭐 티마도 선수처럼 매우 이제 유명한 뭐 남미 쪽에서 되게 오랫동안 도탈을 해온 선수들이 있었고, 또 이 팀이 시크릿을 이겼던 SG를 꺾고 올라왔다는 걸 감안하면은 SG 입장에서 뭐 탈락 이후에 인페머스와 연습하면서 팀 시크릿에 대한 뭐 특훈을 해줬을 수도 있고요. 그 팀 시크릿 어쨌든 유럽 시드를 뚫고 올라왔지만 유럽 예선의 상태, 이제 TI 예선을 논할 때 있어서 유럽 예선 조금 아쉬웠던 지역이 많았던 그 팀 시크릿 또한 뭐 이제 도타 이제 드림리그라든지 이제 예선에서의 모습이라든지 조금은 아슬아슬한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TI까지 얼마나 준비해 왔을까라는 의문점을 많이 만들어 주긴 했거든요. 하지만 현재 시크릿 엠파이어와 1대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제가 좀 전반적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남미 쪽은 제가 예선을 중계하지 않았습니다만 유럽과 CIS 지역 그 지역을 약간 잠깐씩 뭐 자세히 본 건 아닙니다만 잠깐씩 보면서 아 좀 뭐랄까 유럽과 CIS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아쉽다, 운영이 좀 많이 거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물론 시크릿 그런 것을 이제 감안하고서라도 월드클래스 팀입니다만 확실히 약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월드클래스 팀들보다 찌를만한 약점이 많이 보이는 팀이기도 하고 드림리그에서 보여준 특히 TI에 오지 못한 플래닛 오드, 이제는 팀까지 해체된 플래닛 오드에게도 패배하는 모습 조금 아쉬웠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것을 뛰어넘고 자 시크릿이 자 어떻게든 다른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인페머스 또한 이 남미 항상 시크릿의 약점인 남미를 자 찔러줄 수 있을지. 자, 시크릿과 인페머스의 경기 함께 뱀픽부터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단은 벤은 박주기수 그리고 닉삼 박주기수와 이제 자연의 연자가 벤이 되고 있고요. 얼굴 눈에서 고대 티탄 뽑아주는 인페머스, 자신들은 자연의 연자와 어둠의 연자, 이거는 약간 시크릿에 겨냥한 벤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듭니다. 자 여하튼 닉섬 사자와 폭풍령 얼굴 눈에서 고대 티탄이 교환되는 것은 일단 팀 시크릿 닉섬 사자와 폭풍령 개개인의 이런 성장과 갱킹을 최대한도로 가져가겠다라는 픽인데, 그에 비해서 인페머스 얼굴 눈에서 고대 티탄으로 확실한 한타, 압도적인 한타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보이는데, 시크릿 그렇기 때문에 레인전부터 강하고 잘 버티는 바이퍼 그리고 한타에 정말 완벽한 일방적인 교환을 성공하게 해주는 침묵사를 빼주고 있고요. 인페머스는 이제 강령사제 그 드로렌저 제거해 주면서 폭풍령을 도와주고 또 이제 MP 선수가 잘 쓰는 캐리 둘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자, 아직 캐즈 선수의 픽도 나오지 않아 있고 아마 야쿨 선수의 닉삼살자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인페머스 남미 팀 중에서 어떻게 보면 남미 팀의 희망을 혼자서 들고 온 그런 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일단 팀 시크릿 어쨌든가 매우 강력한 벽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고통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 미드레인에 있어서는 뭐 한타든 여러 가지
한타든 갱키든 레인저이든 전부 다 준수한 고통형으로 한번 무난하게 넘어가는 인페머스. 5초 남았습니다. 자, 팀 시크릿. 닉삼살자 풍령. 닉삼살자의 갱킹을 그냥 폭풍령 같은 경우는 원소스랑 다르게 본인이 직접 날아가면서 닉삼살자와 함께 갱킹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추가적으로 닉삼살자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영향은 필요한데, 일단 지진술사 오프레이너로 등장합니다. 뭐 약조 선수가 잡아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렇다면 오프레인 닉삼살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아예 닉스가 4번을 더 많이 쓰이고 지진술사가 오프레이너로서 활약하는 그림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고통요왕에 이어서 5초 과연 남았습니다. 자, 미드레이너까지 다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팀 시크릿스 턴 투 페이. 자, 루비. 뭐 지진사 같은 영웅들 상대로 나쁘지도 않고, 또 닉삼살자 상대로도 괜찮은 것 중 하나가 뭐 닉삼살자의 스턴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지만, 또 이 가시등딱지에 걸리지 않고 스턴을 넣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웅 중 하나라는 점. 자, 폭풍령에게 많이 취약한 것도 있지만, 또 폭풍령의 궁극기를 잘 빼앗으면은 루빅 본인이 오히려 어마어마한 기동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습니다. 자, 팀 시크릿 네 번째 픽. 자, 진입선으로 오프와 폭풍령 미드, 닉삼살자까지 나왔는데, 서포트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아마 퍼피 선수 본인의 픽을 좀 더 밀고 엠프 선수 픽을 가져와도 뭐 무방할 정도로 픽이 많이 진행되긴 했습니다. 동시에 이 고통 애초에 이제 얼굴사사 고통형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엠피선수 픽을 여기서 그냥 드러내고 자신의 서퍼픽으로 오래 변수를 더 만드는 것도 보통 퍼피선수가 많이 진행을 하는 그림이긴 한데, 아, 빛의 수호자 등장을 합니다. 다만 이제 팀 시크릿의 빛의 수호자 이전부터 약간 지적되는 문제라고 한다면은 약간 클라우드9의 딜레마랑 비슷합니다. 이 퍼피선수가 빛의 수호자를 잡는다면은 이제 약줄 선수에게 파밍을 몰아줄 수 있었던 뭐 저주술사라든지 대질 같은 영웅과는 다르게 본인도 일단 아가님까지는 뽑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되기 때문에 파밍이 분산되고, 어쨌든 약줄 선수가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밍을 보장을 해줘야지 그것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서폿 간의 파밍 배분, 드림리그에서 바로 그 파밍, 서폿 간의 파밍 배분이 자신들의 취약점인 게 드러났는데 그것을 얼마나 보완해 왔을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일단 빛의 소자와 폭풍형 조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레인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활용 위한 빛의 소호자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루빅 고대치탄 서포트진 완성시켰고, 뭐 가끔씩 몇몇 팀들은 고대치탄 오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MP 선수의 혈규까지 제거를 해둡니다. 시크릿은 여기서 다섯 번째 밴. 자, 인페머스의 군단사령관 제거해주면서 자 고대티탄 서포트를 확인하고 MP 선수의 환영창기사. 다만 고대티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얼그룹 전사가 일단 오프레이너인 관계로 환영창기사도 일단 한번 묶이면은 위험해지고요. 여기서 이제 인페머스가 환영창기사를 지원할 만한 영웅, 일단 얼그룹 전사가 있다고 해도 뭐 스벤 같은 픽도 아직 남아있고요. 뭐 얼그룹 전사를 궁극기 좀 더 섬세하게 깔아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루빅과 고통의 왕도 오라를 활용할 수 있게 드로레인저 같은 픽도 있긴 한데, 리키? 선택하십시오. 자, 결국에는 오프레인 고대시탄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고대티탄이라는 영웅 자체가 뭐 오프레인과 서포 둘 다 가능하긴 합니다만, 자, 고통형 딱 한가운데서 칼을 돌려주고 있고요. 일단 미드원 선수의 폭풍형과 이제 1대1 상대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리키가 등장하면서 루빙 리키라는, 자, 일단은 레인전에서 좀 귀찮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딜링 자체가 중반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약해지는 조합이긴 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자, 인페버스 쪽에서 고드 티탄 얼그룸 전사가 둘 다 코어로 올라가면서 한타에서 이 화력 자체는 매우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자, 루빅과 리키로 상당히 유틸성이 높은 서포트. 그리고 미드 선수도 이거 잘못 들어오면은 리키의 연막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얼그룹 전사가 궁극기 깔아놓고 궁극기 끝날 때쯤에, 시간의 구슬이 끝날 때쯤에 이 연막이 깔리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사망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MP 선수 또한 이제 이 환영창기사의 생존력 자체가 대부분이 이중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연막을 조심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약간 이상한 뭐 관전 버그가 걸리긴 했지만 얍졸 선수가 바로 와딩하러 오고 있고, 루빅 또한, 아, 루빅은 연막이 없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풀링 방지 감시 관찰 와드를 박아주고 빠집니다. 리키는 어쨌든간 투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 없이, 연막 필요 없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루빅이 감시 와드를 하나 들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이지선다가 되죠. 이 풀링이 안 된다는 거를, 크립이 뜨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을 때 왼쪽에 박느냐 오른쪽에 박느냐라는 이지선다인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중요하고요. 일단 닉섬설자와 지진술사의 위치를 다 파악합니다. 퍼피 선수 또한 이제 위쪽 룬 쪽으로 가고 있고, 환영참기사가 이 얼그룹 전사와 맞상대를 하려 가고 있고요. 얼그룹 전사 일단은 가난한 자의 방패를 준비하고 있고, 시간이동을 먼저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싸우러 가는데, 자, 리키가 이거 오는 거 봐주나요? 리키 일단 언덕 위를 봐주지만 이 상대방 시크릿의 영웅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 3인 오는데 언덕 위에서 다 보고 있죠. 루빅 딜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지고, 자, 룬 3개를 먹고 시작하는 시크릿. 자, 닉섬설자와 빛의 소자, 환영창기사로 매우 강력한, 이전에 좀 이제 좀 많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빛의 소자와 환영창기사가 되게 좋은 조합으로 거의 2호와 혼동기사급의 영혼의 듀오였던 적이 있고요. 환영창기사 어쨌든간 마나가 많이 부족하긴 해도 영혼의 창 쿨다운도 짧고 데미지도 레인저에서 준수하게 나올 수 있는 이 스킬을 계속해서 이 빛의 수호자에게 마나를 보급받으면서 레인저에서 날려대는 식의 그림이 나왔고요. 자, 일단은 미드레인에서의 감시와드 싸움. 아, 이거는 이제 리키가 여기서 자신의 감시와드를 빼앗기긴 했지만 몇 번 긁어주고 빠지고, 얍졸 선수는 1레벨 마나 불태우기 찍어주면서 티마도 선수를 압박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서는 고대 티탄과 캐주 선수의 1대1, 퀸타카 선수의 고대 티탄 오프레인이 1대1 서주고 있고, 위쪽에서 얼굴 운동사가 많이 힘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시간이동 쿨다운이 올라가면, 아, 시간이동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짧아지는 쿨다운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티마도 선수, 자, 한 번 더 마나 불태우기, 마나와 체력 둘 다 없어지는 기적의 마법이고요. 자, 리킹 한 대 긁어주고 오히려 두 대 맞고 빠지긴 합니다. 자,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레인전에서 이 고데스탄이 얼마나 지준사와 1대1 이득을 볼 수 있고, 위쪽 레인에서의 이런 클래식한 환영창기사 빛의 소호자 조합을 꺾어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느냐도 꽤나 생각해볼만 합니다. 베냐즈 선수 체력을 일단 잘 유지해주고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MP 선수가 이제 독살 구슬까지 넣어주면서 극한의 영혼의 창을 준비하느냐가 관건이겠고요. 빛의 소자 그냥 차크라 마법만 계속 넣어주고 있긴 합니다. 자, 티마도 선수 그냥 마나 없음을 인지하고 있고, 자, 슬슬 감시워드의 위치를 재고 있는 매튜 선수. 어쨌든가 아까 여기 와드를 박았을 때 아예 안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안쪽에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관찰 와드는 이제 디바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자, 아래쪽에서 신비로는 파악하는데 스턴 들어갔고요. 보통회와 언덕미스 한번 뜨긴 떴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아, 길막을 해주고, 아, 메소드 이거 좋았어요. 리키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고토요왕에게 데미지 못 넣도록 길막도 해주고, 고토요왕은 그 틈에 치유물약 사용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림. 사실 거기서 한 대만 버텼어도 되는데 치유물약이 결국에는 끊기지가 않으면서 고토요왕 체력도 되게 안정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물병 채워주면서 일단 폭풍형
많이 올려주긴 하지만 자 티마도 선수 아까까지 고통받았던 만큼 선취점으로 자 보상 받습니다. 다만 이제는 집에 가야죠. 이제는 집에 갈 시간 일단은 여기서 그냥 맑음력 사용하면서 버티는데 이거 그냥 가서 만화불태우기 한번 써주면 돼요. 얍줄 선수 포탑 아래까지 들어와서 맑음력 끊고 만화도 그냥 다 제거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리키가 뒤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감시하다 한번 더 시도해보나요? 아 제거를 해주고 이번에는 날카롭게 그 위치 파악해서 제거해줍니다. 익삼 살자 일단 현실가루 들고 있고요. 현실가루 들고 있는 거 아마 확인했을 거고요. 최근에 뭐 맞는다고 해도 전멸 가격으로 한번 빠져나갈 수 있는 영웅이긴 한데 자, 위에서 자, 일단 막타 비슷하게 챙기고 있는 슈퍼베이너 선수와 MP 선수 자, 그리고 아래 레인에서는 얼굴 전사 아 고드 티탄 오 아파요. 거기서 지금 독사의 구슬 캐준서 만화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 쫓아가나요? 쫓아가서 한 대 더 치면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주의 영혼으로 마무리 1대1 상황에서 킬 내는 아 퀸타카 선수 자 멋지게 해냈어. 자 그리고 미드레인 아 이제는 그래서 이 감시와드가 제거됨으로 인해서 감시와드가 새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여기 있던 관찰와드까지 제거가 됐고요. 자 티바도 선수 만화가 없지만 그래도 마법막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환영어 룬을 매티 선수가 먹을 수 있을지 닉삼 살짝 가지고 있는데 매티 선수 그냥 이거 제거해주고요. 여기에 감시와드를 받긴 박았는데 관찰와드 받긴 박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인페머스 어 스프베너 선수 시간 이동 쓰면서 체력 회복하고요. 자 레디언트 쪽에서 탐색하면서 폭풍령이 정글 도는 것을 혹시라도 리키가 보고 있을까 확인해 봅니다. 자 일단 이제 지진술사가 여기서 한번 압박을 받았고 물론 미드레인에서는 이제 폭풍령이 고통형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갔습니다만 다른 레인에서는 막타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킬을 내준 캐주 선수 아 막타가 좀 앞서 나간다고 해도 킬을 내준 캐주 선수가 있고요. 일단 시크릿 킬 내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막타의 힘으로 이 CS를 잘 가져가면서 이제 수입은 자, 1, 2, 3이 다 가져갑니다. 자 얼굴전사 여기서 아예 체력반지까지 챙겨주면서 레인 유지력 최대한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MP 선수는 그냥 계속해서 뉴킹 넣어주고 있습니다. 티마도 선수의 고통을 정말로 힘든 레인전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버티다 보면은 또 고통의 왕 중반부터는 딜링으로 변수 싸움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긴 하고요. 미드 선수가 고통의 왕 오! 빛나감 떴고요. 그래도 이번엔 빛나감 뜨지 않습니다. 고통형은 빠르게 체력 회복하고 와야지 이 몰려오는 웨이브의 경험치를 다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고요. 일단 고용성 크립이 제대로 속도방지턴 해주고 있는데 빛의 소자 뒤에서 잡혔고 이거를 도와줄 수는 없는 MP 선수 빛의 소자 잡아내는 리키 리키 로밍으로 인해서 1킬 가져갑니다. 정말 뭐랄까 다른 지역에서 쓰지 않는 메타인 리키 로머를 자 가져온 남미인데 자 아래쪽으로 돌면서 매트 선수 만화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이거는 아마 6분 룸 먹고 고대 티탄과 여차하면은 이 재단 먹고요. 기가 늘어볼 수도 있는 그림인 것 같긴 한데 자 위쪽 룬 신속화 룬인 것을 환영합니다만 티마도 선수도 전멸한 검으로 계속 기회를 호시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가져갑니다. 풍령은 아직 5레벨 신속화로 쫓아갑니다. 일단 36레벨이 안 찍힌 상황에서는 미더 선수가 조금 더 밀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설마 한 번 더 그림자 일격에 마법 키트 빗방울 까지나요? 자, 빠지진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자, 캐주 선수 스턴으로 한번 버티고 있고 퀸타카 선수 뒤로 빠지는데 이러면은 리키와 함께 여기서 재단 한번 쓰고요. 자, 퍼피 선수가 일단 위에서 한번 죽은 이후로 정글 쪽에 돌고 있는데 MP 선수 혼자 남았어도 딱히 잡힐만한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기 연막수 루빅과 함께 아까 상대방의 체력과 만화를 어느정도 빼놓은 인페머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더 연막수고 갑니다. 자, 이거 아직 연막 안 풀렸고요. 자, 닉스 암살자가 연막을 풀어냈는데 루빅도 여기서 연막 풀리고 자, 아, 돼지 가르기와 함께 침묵까지 들어왔고요. 진수사가 데미지 많이 맞았습니다. 자, 하지만 약간 스탄이 겹쳤고, 자, 추가적인 스탄 넣어주는데, 리키는 살아나가지 못합니다. 자, 루빅도 여기서 잡히고요. 자, 진수사 어쨌든간 마법 막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 자, 엑셀 선수도 여기 사망하는 그림 나오고요. 자, 약간 얍조 선수와 이 캐주 선수의 스턴이 겹치긴 했지만 아래쪽에서 인페머스의 다이브를 MP 선수의 포탈까지 끌고 오면서 잡아내고 이제는 지능수사가 오프레인으로 이동할 상태가 된 거죠. 자, 리키 살아나자마자 아래쪽으로 왔는데 미드 쪽으로 왔는데 자, 이 감시와드가 한 10초 정도 남아 있다는 거 재고 있을 겁니다.
확실히 이 리키의 이거 티마드 선수 근데 마법 막대가 있다고 해도 자 이건 폭풍력 그냥 궁극기를 빠져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연막 걸렸고 자 고토미와 궁극기를 쓸 만화가 안 됐어요. 궁극기가 있었으면 바로 잡히는 그림이었는데 만화가 어쨌든 계속해서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법 지팡이 써도 고토미의 오브지 좀 사거리 살짝 애매했고요. 사실 릭스 오는 거 봤으면 그냥 바로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폭풍력 일단은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갑니다. 포탈 타서 바로 재생얼음 먹으러 가죠. 치마드 선수는 아래쪽 재생얼음 빠진 거 잘 모르고요. 자 일단 시크릿 어느 정도 자신들의 우위를 가져왔습니다. MP 선수가 매우 잘 크고 있기도 하고 MP 선수 능력 장화 곧 지금 나오고요. 지금 받는 아이템 자 마법 지팡이 자, 폭풍령도 재생화에 이어서 6레벨 찍었기 때문에 미도 선수가 원하는 대로 그림 가능합니다. 치마도 선수 꽤나 위험한 상황 뒤에서 믹스까지 오고 있고요. 이거 리키 혼자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아 대놓고 무슨 영혼의 반지까지 끼면서 들어가고 있죠. 자 이거 폭풍령 어쨌든간 뭐 와도 시간의 구슬 바로 이어주려고 그랬는데 닉삼세자의 스턴으로 그냥 뭐 시간의 구슬도 쓰지 못하고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어쨌든간 고통형의 만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잡을만한 딜링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인페머스 뭔가 계속해서 한타에서 뭐 여기서 소금의 난점 만들어내면서 키를 먹으려고 하는 거는 보이는데 지금 좀 역부족인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닉삼세자 6레벨 됐기 때문에 가나요? 얍졸 선수의 영혼의 반지 선택이 꽤나 탁월한데요. 그만큼 좀 유리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닉삼세자가 영혼의 반지를 가도 될 정도로 기본 체력 재생이 높긴 합니다. 자, 그래도 신발이 없기 때문에 매우 느린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자, 시크릿 매우 잘 크고 있는 상황에서 진인술사 궁극기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한 방에 자, 루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다만 이거 리키가 중간에 스턴 끊어주면은 모릅니다. 자 이거 연막 들어왔고 아 연막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스턴 안 돼요. 자 그리고 바로 돼지 가르기 그리고 고급 발구르기 자 여기서 닉섬스자가 가시능딱지로 한번 끊어주지만 일단 본인의 만화가 없습니다. 만화를 이런 상황에서 만화를 쓰고 싶으면은 영혼의 반지 써야 되는데 영혼의 반지로 인해서 상대방의 딜링을 도와주는 그림이 돼버렸죠. 여기서 이제 빠른 포탈 합류로 고대치탄 궁극기 매우 좋았고 고대치탄 또한 평온의 장화 영혼의 반지 이번 게임 영혼의 반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얼굴전사 여기서 딜 받자마자 바로 시간 이동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있으면은 빛의 소호자까지 이제 만화 유출을 지킬 거기 때문에 루빅? 이건 바로 닉섬세자의 스턴을 걸렸어요. 자 그리고 닉킹 맞고 루빅을 맞다가 좋은 거 뺏긴 했습니다만 어쨌든가 마지막 한 대에 사망하는 루빅이고요. 조금 안일하게 포탈을 탔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슈퍼 베냐드 선수는 계속해서 시간 이동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폭풍령 일단 능력의 장화가 완성이 됩니다. 케주 선수가 자 일단 패시브 3레벨 강화되었습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포탑 계속 밀어내고 있고요. 자 여기서 닉삼설자가 공격 쓰고 대기하고 있는데 자 포탑 아 디나이가 안 됐어요. 자 얼그룸 전사 이거 스턴 연결로 잡아낼 수 있나요? 얼그룸 전사가 지금 그냥 바로 링켄의 구슬 선템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퍼프 선수의 뉴킹 맞는 순간 그렇죠 이거 한 번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아 마법막대 쓰지도 못하고 이거는 슈퍼 베냐드 선수가 마법막대를 누르지 않고 시간이동 쓰기 위해서 돌고 있었는데 마법막대를 쓰고 시간이동 썼으면은 아마 살았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서 뉴킹 연계로 얼굴 전사 한번 잡아내고요. MP 선수 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고통의 왕은 불화의 두건이 완성이 되었고요. 폭풍령의 혈성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티마도 선수가 활개칠 수 있는 페이스긴 합니다. 감시하드
그러면서 이제 빛의 소호자가 정글 돌아주면서 아가님의 홀이 아니라 작은 방패 통해서 뭐 메카니즘을 먼저 가려는 그런 빌딩인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되면 야프로 선수가 진짜 좀 많이 가난해진다는 점. 닉섬, 특히나 닉섬 세차까지 가져온 야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파밍 우선권을 가져가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리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관찰 와드가 있었고요. 자 얼그룹에서 중심으로 아래쪽 1차 밀러 갑니다. 자 닉슨 계속해서 리키 이동하는 거 보이고 있고, 자 그럼 위쪽에는 고대 티탄 놀이로 오죠. 자 고대 티탄도 포탈로 빠져버리고, 자 이건 서로 그 1차부터 교환을 하려고 하지만 먼저 1차를 밀어낸 것이 시크릿이었기 때문에 이페모스 그냥 지금 싸우기 힘든 상태에서 뭔가 해주려는 것 같긴 합니다. 아이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빛의 소호자 여기서 또 디와덴 가져가고요. 자 미드에 있는 폭풍령 공격포 발구르기 쓰면서 그쪽에 정리를 하고, 자 계속해서 더블 데미지 들고 폭풍령 압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위쪽 포탑도 밀려, 밀리기 직전이고 아래쪽 포탑 밀리는 시크릿. 자 그리고 미드에서는 자 이거는 돼지가르기 잘 들어왔어. 연막 이후에 돼지가르기. 자 폭풍령 아직까지도 데미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 침묵으로 빠져나갑니다. 침묵에서 빠져나가고 폭풍이 어쨌든 마법마키가 쓰면서 살아나간게 좋았죠. 자 뒤쪽에서 이제 아군들의 지원도 매우 좋았고요. 돼지가르기 제일 활용해주는 느낌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추가적인 침묵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점이죠. 혈석을 먼저 가는거 이게 폭풍령이 지금 혈석을 먼저 가는걸 확인했으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티바도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능력의 장화 그리고 증오의 꽃까지를 골라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미드원 선수 전멸한검에 캐주 선수에게 배달해주고요. 자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지진술사가 전멸한검 뽑아내면서 이 전멸한검으로 인해서 지금 궁극기도 준비가 되어 있고 미드레인 어설프게 막으려다가 한 번에 좀 끝장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얼굴 연사 지금 리케 구성 없는 상태에서 괜히 이거 막으러 왔다가 아 이거 자 구조왕 바로 스턴 들어오고요. 이건 뭐 스턴 연계로 아무것도 못하고 사망해버린 티바도서 바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자 전멸한검 나온 거 확인했고요.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통의 왕 티마도 선수의 슬픔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크릿 그냥 모든 코어들이 우위를 가져가는 상태에서 자 직섬 세차 스턴 두 명한테 잘 들어갔습니다만 자 이거 스턴 빼앗은 루비의 카드는 만화가 없고요. 마법학대 차고 있는데 자, 시간도 잘 들어갔고 여기서 돼지가르기가 너무 이쁘게 갈렸고요. 일단 엑셀 선수의 루비는 잡아냈습니다. 슈퍼 베냐 선수도 일단 시간 이동으로 빠져나갔고 자 궁극기 아껴둔 궁극기 넣어준 캐주 선수 슬슬 흐름 자체가 여기서도 결국 리키 서폿이라는 변수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리키 서폿이 딱히 중반부터 할 수 있는 게 연막밖에 없어지면서 인페모스 경기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레인전부터 고통을 받았는데 자 이건 투명화를 먹은 이 고통형과 함께 투인비로 들어가고 있는 인페모스. 하지만 뒤에서 잡을만한 영웅들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리키가 망봐주면서 적의 정글에 고통형이 빼먹는 것으로 자 일단 궁을 쓰긴 했지만 진꾼 잡아내면서 이거 진꾼 꽤나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군산의 검 조합서에다가 퍼피 선수의 염동의 지팡이 자 이거 꽤나 큽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일단 얼굴 검사에게 들어갔는데 스턴 연계 이어지고 있고 뉴키 아 뉴키의 스턴 연계 좋아요. 자 그 와중에 폭풍령 뒤로 빠져나오고요. 포탈까지 활용하면서 집에 갔다가 물병 채우고 바로 위쪽으로 합류하면서 2차 밀어냅니다. 되게 역동적인 기동성 보여주면서 시크릿 어쨌든가 뭐 진꾼이 잡히긴 했지만 그런 약간 변수를 제외하면은 인페모스 상대로 지금 뱀픽도 나쁘지 않고요. 그냥 미드원 선수가 날뛸 수 있는 그림만 나오면은 적어도 이런 인페모스 정도의 그림 인페모스 정도의 팀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미드원 선수는 혈석이 볼 수 준비가 되고요.
그냥 유일하게 크립이 아예 짐꾼이 없기 때문에 완성을 못 시키고 있다 뿐이지. 일단 뭐 짐꾼 사나기 전에 집에 가서 그냥 조합서 사도 되고요. 일단 여기서 조합서까지 300골 정도 남아 있긴 한데 분명 일단은 영혼 강화석 완성시킵니다. 시크릿 어쨌든가 이제는 미드원 선수가 너무 잘 커버렸고, 미드원 선수가 이렇게 잘 컸을 때 딱히 특히나 이제 인페모스처럼 아직 이런 큰 무대 경험이 별로 없는 팀 상대로 밀린 적이 별로 없는 걸 감안하면은 시크릿 이대로 스노볼링 굴러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닉섬 셋째도 지금 너무 신나는 레인저를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야까지 다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인페모스의 초반 이 10분간 15분간의 움직임 자체가 전혀 유효하게 들어가지 못했고, 또 동시에 시크릿의 움직임 자체는 하나하나 킬로 이어지면서 그냥 양팀 간의 약간 운영에서의 깊이의 차이, 어쨌든간 괜히 베테랑들이 모여있는 팀이 아닌 시크릿이죠. MP 선수도 뭐 어느 레인으로 가든 매우 강한, 어느 레인을 가든 강한 파밍, 강한 화력 보여주면서 진짜 뭐 어쨌든간 수입 1위 계속 유지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MP 선수 팀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자신의 성장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바로 타라스케 심장 올려주면서 그냥 경기 빠르게 끝낼 생각이죠. 분산의 검 이후에 바로 타라스케 심장 약간 옛날 느낌이 나는 그런 거기다. 물론 옛날에는 여기서 신광검을 먼저 가긴 했습니다만, 고대 티탄은 일단 태양의 문장까지 뽑아내긴 했습니다만, 인페머스 레인전에서 살짝 이득 본 걸 제외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한타 구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얼그럼 전사와 고대 티탄의 그런 묵직한 한타 콤보가 있다고 해도 인페머스가 한타 개시를 하는 것도 매우 힘들거니와 자신들이 이제 기동력이 부족한 점을 닉삼세자와 폭풍령 그리고 빛의 소호자로 계속해서 흔들어주고 있는 시크릿이기도 하고, 여기서 연막을 사용하나요? 그냥 마나만 주유 받고 위쪽에 막으러 갑니다. 레디언트의 상부 포탑 공격받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자필드 빠르게 정리해주고, 어쨌든 아군을 믿기 때문에 뒤에서 어쨌든 캐지 선수가 봐주고 있기 때문에 폭풍형 원하는 대로 날뛸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1차 포탑 뒤쪽에 박아놓은 와드를 보고 들어가고 있는데 얼굴조사 들어가서 시간이 고슬 폭풍형 들어갑니다. 자, 캐지 선수 스턴 잘 넣어줬고요. 자, 여기서 3인에게 에코 슬레 지진파 공명 하자 빼앗은 균열로 루비에게 스타 한번 넣어주고 미드워서 잡아냅니다만 나머지의 자 어케이도도까지 잡아내는 티마더 선수. 하지만 여기서 MP 선수가 약조 선수와 함께 어마어마한 딜링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살아난 폭풍형 날아와서 일단 룬 지역에서 룬 먹고요. 아 케이주 선수가 정말 제대로 호출가를 뿌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인페버스 쪽에서도 딜링 최대한 집중하면서 미드 선수 잡아냈고 케이주 선수까지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MP 선수의 파밍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대로 2차 포탑 압박하기 시작하는 팀 시크릿. 현실보석까지 준비하고 있는 티마도 선수. 자 인페머스 어쨌든가 경험도 많고 물론 이제 이런 경험이 많은 선수들, 하지만 그만큼 약간은 좀 이 남미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강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던 선수들의 여기서 위쪽에서 정글 도는 거 확인합니다. 풍령은 미드에 있고요. 루비기 뒤쪽에서 닉섬사 스턴 넣으려다가 일단 들어가서 미드원서 궁극기 이후에 시간 이동한 이 얼굴조사 쫓아갔고요. 자 스턴 주변에서 잘 들어가면서 자 추가적으로 바위세기. 자 그러면 얼굴조사 시간 이동하기 전에 사망합니다. 리키가 옆에서 계속해서 궁극기 암살비법과 함께 연막을 넣어줬지만 매튜 선수도 여기서 미드원서에게 잡히기 직전이고 거기서 분쇄극까지 넣어주면서 MP 선수가 리키를 연막을 쓴 리키가르가 잡아내고 돼지가르고부터는 전부 다 이탈합니다. 메카니즘 쓰면서 자 그대로 5인 푸시 들어옵니다. MP 선수가 여기서 푸시 계속 이어주고 있고
루빅은 뭐 잡히면 그대로 빼앗은 이중자로 시간 좀 벌어줍니다. 자 거기다가 공격파 발구르기 들어오면서 시크릿에 3명 전부 다 잡아버리고 자 그래도 엑셀 선수의 루빅 상당히 센스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센스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면은 그런 센스나 개인기는 시크릿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포탑을 밀기에 오브젝티브를 가져가기에 정말로 불리한 시크릿의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포탑의 체력이 깎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인페버스 상대가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시마도 선수 증언꽃까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림인 것 같긴 한데. 옆에서 링케의 구슬 완성이 됩니다만 받고 사망. 자 스턴은 피해내고요. 하지만 캐주 선수가 스턴 이어주고 있고 닉섬 살짝 시간 팽창에 걸렸습니다. 그나마 가시등딱지가 있긴 한데 자 일단 터지고요. 그러면서 자 퍼피 선수가 이거 소환하면서 이거 오히려 싸울쯤이었는데 여기로 더블 데미지 키고 자 얼금전사 근데 풀룩 침묵 걸리고요. 캐주 선수 궁극기 들어왔지만 역으로서 들어왔습니다. 미도선 사망하면서 일단은 미도 선수의 혈석으로 인한 힐링 자 엠프 선수 가져놓고 얼그룹에서는 빠져나갑니다. 자 결국에 미도 선수 잡아내고 빠지는데 미도 선수 살아나자마자 바로 소환받을 준비해야죠. 다만 이거는 인페머스 속도 궁극기가 많이 빠졌다는 점 감안해야 됩니다. 자 보디스타는 유래신성을 홀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은 그쵸 일단은 이 고대 티탄이라는 영웅 자체가 지금 뭐 유효하게 아이템을 완성시키기에는 좀 아쉬운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시간은 금이지.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길막 당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위치 드러나죠. 다만 풍력 자 여기 연막 하지만 신속화라서 연막으로부터 빠져나오고요. 자 루빅을 먼저 끊어내는 엠피 선수 옆에서 리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금전사 리켄 터졌고 하지만 이 시간이동 하기 전에 일단은 전기소용돌이 맞았고요. 자 그리고 스턴도 걸리면서 시간이동 쿨다운 1초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합니다. 자 진수사의 캐주 선수 화려한 플레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닉섬설자가 고통의 왕 쫓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의 왕 전멸로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는데 캐주 선수가 오고 있고요. 자 캐주 선수가 어둠의 검인 상태로 티마도 선수 이탈하는 거 확인하고요. 자 그럼 언덕 위쪽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뒤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전멸탄은 고통의 왕 상대로 들어 침묵 걸어줬지만 뒤에 있던 미도 선수 날아오면서 자 스무드하게 정말 처음부터 로잔 먹고 싶었던 것처럼 루센 쪽으로 들어오는 시크릿. 자 시크릿 역시나 뭐 미도 선수의 폭풍령이 나온 순간부터 약간은 뭐 확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미도 선수만 잘 키우면은 이제 뭐랄까 게임이 되게 무난해진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자, 로션도 가져가고 알겠스까지 먹은 근데 풍룡이 약간 혈석 수가 부족하긴 합니다. 은근히 많이 죽어서 자, 고디타는 어쨌든 유래 신성을 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자, 와딘까지 해주고 시크릿 이제 슬슬 맵을 장악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소호자가 메칸즘 이후에 염전의 지팡이 올려주고 있는데 여기서 아가님의 홀에다가 현실 보석까지 갖추게 된다면은 이제 완벽한 시야 장악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한타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갑까지 올리는 식의 플레이를 해준 빛의 소호자 이제부터 아가님의 홀 올라올 것 같고 얍졸 선수가 되게 가난하게 운영해주면서 지금 닉스엠 자체 이게 이런 식으로 약간 시크릿 분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약간 파일라이다의 선수의 위치를 얍졸 선수가 잡아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골드가 어느 정도 필요한 영웅들로 이런 플레이 해준다는 것 자체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 닉섬 설자한테 만화 보급해 줘야죠. 차크라 마법. 자 환영창 기사. 전멸 난검의 야차까지 올라가고 있고 만태토끼까지 나오게 됩니다. 빛의 소자가
자, 경각 쿨다운 돌아오고 있고 익숨설자도 피해복수 썼지만 일단 MP 선수 주변에 아무도 없고요. 오히려 이제 정글 쪽에 레디언 다이어의 이제 오른쪽 정글 쪽에 임페버스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닉섬스터 들어가서 보여요. 침묵 걸리고 일단은 피해 복수 연변 시방위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야표 전수 사망. 자, 얼그룹 전사 일단 MP 선수 만나서 MP 선수 분신들에게 만화를 어느 정도 깎이고요. MP 선수 계속 타밍하는데 뒤에서 연막 쓰고 자 전멸로 연막 오자마자 엠프스도 전멸로 빠져나갑니다. 빛의 소호자가 여기서 이탈하고 피해 복수 쓴 루빅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어둠의 검 쓴 지진술사가 이제 뒤에서 허리를 끊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자, 루빅 계속해서 적기를 위치 파악해주고 있고요. 핑이 찍히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보자 라는 건가요? 자, 뒤에서 캐주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자, 이거 여기서 피해 복수 쓰고 감시와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일단은 인페머스 쪽에서 루비에 피해 복수 썼다고 너무 안쪽까지 들어가 있다가 사망했고요. 자, 어둠의 검 쓰고 지진술사 들어오는데 환영하루는 키가 먹었고요. 자, 날아와서 얼굴에서 잡아내는 엠피소사 폭풍력. 자, 연막은 깔아줬지만 연막 까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 명은 7원에서 8까지 나와 있고 이제 아무리 딜링 부족하다고 해도 이제 대놓고 포탑 때릴 수 있는 상황. 자, 루키까지 잡아내면서 이제는 바로 포탑을 건드릴 준비합니다. 얼금 전사에 이어서 루키까지 사망을 하는데 명 전투 3차 MP 선수한테 압박해주고 있고 MP 선수는 마지막 기어 슬슬 준비가 되어 갑니다. 침묵 걸린 폭풍령 하지만 공격파 발굴은 맞지 않고요. 지금 뭐 고드 티탄이 앞에 들어가서 딜링을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확정적으로 스턴을 넣거나 하기도 힘든 상황. 자, 포탑 밀리자마자 어둠의 검 쓰고 들어오는 지진술사 루빅은 이중자가 빼앗았고요. 자, 감시하드 가서 박히는 가운데 야표 선수와 캐디 선수 뒤로 빠집니다. 하지만 이쪽 3차 밀었기 때문에 치마 선수 전멸로 잘 빠져나왔고요. 여기서 율로 띄워주는데 율로 띄워준다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도 선수 미도 선수 율로 떴는데 그래서 라는 느낌이고요. 피해와 지능 찍어주는 상황. 만화 재생은 그냥 혈속으로 충당한다라는 느낌인데 여기서 아마 공속까지 찍어주고 전기 소용돌이 찍어주는 게 아마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디라고? 아니 여기라니까. 여기서 연막 쓰고 포탈 타고 자 아래쪽에서 연막 쓰자마자 전멸로 빠져나가는 MP 선수 우리 앞으로 들어가서 자 퀸치카 선수 잡아내고 지진술사 때려주려는 얼굴에서 하지만 뒤로 빠져나갔고요. 자 지진술사 침묵 풀리면은 일단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키가 뒤쪽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자, 시간 팽창 끝나고 연막도 끝나고 바로 아래쪽 2차 압박 들어갑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엠프 선수도 일단 마트로키도 나왔고 분사의 검이 지금 레벨 좀 부족하긴 한데 이거 차지가 다 떨어졌긴 한데 이거 그냥 2레벨 만들어주면 되고요. 레드 짐꾼 잡아내는 리키 하지만 지금 와서 짐꾼 잡는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닉섬세자도 바로 전멸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애초에 이제 닉섬세자가 이거 다 닫고 들어간 거라서 일단은 피해 복수 한번 넣어주고요. 매트 선수 멀리서 날아오는 폭풍력 다이어의 하부 포탑 근데 감시와드가 그래도 두 번째 감시와드 떨어지면서 전기 소용돌이 들어갑니다. 자, 그 와중에 3차 포탑 밀어냈고요. 킬도 먹고 포탑도 밀고 그러면서 캐주 선수가 티버드 선수 솔로 킬 잡을 준비. 자, 어둠의 검 쓰고 쫓아갑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잘 틀었고요. 자, 티버드 선수가 분명히 이거는 자, 이거 한 대 치고 중국기 들어가고 두 번째 스타 들어가고 솔로 킬. 크립들한테 붙은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림이 됐고요. 자, 그동안 폭풍력 체력이 앞에 아니라 옆에 있던 루빅의 체력이 낮았던 거고요. 자, 폭풍력도 이제 혈석 시스템 스택까지 올라왔고 얼굴에서 사망 남미에서 온 이 인페버스 남미에서 많이 쓰여서 그런지 몰라도 뽑은 이런 약간 독특한 픽들은 시크릿의 개인 센스 앞에 개인기 앞에 무너집니다. 폭풍력 아직 7화 지팡이 쓰지도 않았고요.
박지호 선수 체력 뭐 무난하게 차고 있습니다. 허피 선수는 이제서야 뭐 아가님의 홀이 올라가긴 하는데 흠이 없죠. 여기 이거 나오기 전에 끝나죠. 그래서 리키 보이자마자 쫓아간 것 같았는데 아 여기도 있죠. 아 감시하다 쫙 깔렸습니다. 그만큼 돈이 많은 시크릿이죠. 자 그리고 근접 전체 병 위쪽도 밀어내면서 어떻게 보면 포탑을 밀기 그렇게 이상적인 조합은 아니지만 애초에 너무나도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다 보니까 대응을 대놓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7화 지팡이 키고 템 받고 미드 선수로 빠집니다. 7화 지팡이가 끝날 때쯤에 자 여기서 바로 7화 지팡이 들어갔고 순서를 짜지만 미드 선수 아 7화 지팡이가 남아 있을 때 돼지가르기 데미지를 받으면서 약간 돼지가르기 데미지 무시했고요. 자 큐어 선수 아 큐어 선수가 아니라 폭풍력 미드 선수 오히려 역으로 돌면서 잡아냅니다. 티파 선수 회심의 일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GG 선언하고요. 여기서 자살까지 선택하면 어 케이준 선수가 디나이 선택하면서 MP 선수가 오히려 갈라이크 어 무난합니다. 아 팀 시크릿 뭐 그냥 깔끔한 승리. MP 선수와 함께하는 폭풍력 그것이 미드 선수지만 일단 인페머스 상대로 화려한 어쨌든간 이 미드온 선수 중심으로 자 닉삼 살짝 그리고 비치소자 잘 붙어줬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도 확실히 캐주 선수와 MP 선수 팀 전체의 시너지가 확실히 잘 붙어있다는 게 느껴지는 팀 시크릿 인페머스 상대로 1승 챙겨갑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팀의 3쿠아였습니다.